오늘은 해서 원서 묘지명 16번째로 이 흥별형부터 임금황까지 16자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여러 번 반복해 학습하시고 그리고 전체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해서 원서 묘지명 16번째입니다. 우리 예술은 같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음이 없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에서 이거와 이거 옆으로 가는 그 다음 내려오는 거 전부 다 다르게 움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를 아주 이쪽으로 각을 줬고 이거는 약간 가파르게 해서 방향전환해서 다음에 움펠했습니다. 이거는 점액으로 처리했고 여기서는 약간 재필로 오다 다시 돈필로 와서 중봉으로 수필했습니다. 자, 이것도 네 개가 다 다르고, 이것도 세 개가 다 다르게 운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빼면은 우리가 현침을 그립니다. 현침으로 수필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약간 이쪽으로 재필로 해서 그리고 돈필에 다시 재필로 자, 이 부분도 강하고 이 부분도 아주 강하게 움필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가볍게 해서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수필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가볍지만 제필로, 제필 할 때는 칼로 자르듯이 여기서도 서서히 제필을 할 때는 붓이 완전히 종이를 자르듯이 움켜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풍자를 써놨습니다. 이런 액도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가볍게. 작은 액은 서서히 천천히. 자, 이런 핵은 이쪽으로 환희를 한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기필하고 방향전환 방향. 그리고 바로 제필로 서서히 수필합니다. 이런 여백을 아름답게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필로. 이거는 훈련 많이 해줘야 됩니다. 천천히 오든 빨리 오든 서서히 가늘어지는 거.
자, 이런 약간 곡선이 있는 부분, 약간 천천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점액 방향이 서로 다르게. 깊이라고 방향이냐. 여기서 다시 완전히 각도를 먼저 만듭니다. 각도를 만들고 그리고 방향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세 개 전부 다르게 하되 매일 밑에 부분은 약간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걸 다 실어줘야 되거든요. 16번째였습니다.